하이 여러분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또 오문의 택배예요. 개미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아 저번에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하면서 카톡이 왔습니다. 네 진짜고요. 와 그래서 제가 오늘 택배를 또 받았습니다. 요즘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죄송스럽네요. 자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말고도 많은 거를 넣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. 뭘까요? 너무 궁금합니다. 오케이 바로 개봉박두 짜잔. 와우 신문지. 와 뭐야. 이야 반가운 포장지 반가운 통. 어 이거 어떤 거에 들어있을지 한번 다 빼볼게요. 오호 우와 야야야 너무 많은데? 하나 둘 셋 여기까지 4개? 5개? 와 진짜 많이 왔어요. 아 여기에 잘 안 보이시죠? 뭐지? 제가 한번 검색 좀 해볼게요. 여왕개미 같아요. 지금 한 마리만 들어있고. 이야 우선 감사합니다. 아 요즘에 약간 무분충된 것 같은 느낌이라 보답을 해야 됩니다. 50만 구독자 되면은 제가 보답할게요. 이야 와 이거 뭐야. 와 와 자 여러분들 대박입니다. 이거는 아예 군체를 보내주셨는데요. 이것도 좀 작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요 등갑이 약간 빨개요. 이게 무슨 개미 장다리 개미? 그런 것 같은데요. 알도 있고 애벌레도 있고 여왕개미가 어디 있을까. 하여튼 아싸 아싸비요. 와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인데요. 아 이거는 보자마자 바로 알아버렸습니다. 짱구개미예요. 이 짱구개미 여왕개미들인데요. 지금 여기 잘 보면은 여기 안에 알도 있고요. 지금 개체수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짱구개미는 되게 독특하게도 여왕개미를 10마리 키우던 20마리 키우던 같이 키울 수 있는 거 아시죠? 아 이제 날씨가 좋고 하니까 지금 다 같이 산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다른 것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구하고 기다렸던 이 짱구개미들을 지금 거의 10마리 넘게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를 제가 사육장에 좀 이따 넣어볼게요. 다음으로는 이건 뭘까요? 아 이거는 이건 아 이거 다 챘다. 이거 먹탐장인 것 같아요. 와 야야 이거 다 챘어. 이거 연결하는 부위인데 이걸로 먹이 주고 하는 곳이에요.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? 자 짜잔. 오 뭐야? 아 여기 써 있어요. 장수진이에요. 장수진에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장수진에 진짜 이쁘거든요. 우리나라 전통 토종 진해입니다. 우리나라 토종 진해. 장수진해가 우리나라 진해 중에서 다리 색깔이 진짜 이쁘거든요. 제가 예전부터 키워보고 싶었는데 오늘 선물을 야 우와 야 꽤 큰데 송채 같아요. 지금 다리 색깔을 보면 약간 민트 색깔? 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약간 푸른색 계열이에요. 오, 진짜 이쁘죠? 감사합니다. 장수진의 성체까지 선물을 받았네요. 자 여러분들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요 이 친구들이 빨간 장다리 개미 친구들이라고 합니다. 지금 군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 사이즈라서 제가 이거를 천천히 길러도 굉장히 잘 길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지금 여기 안에 알들이 가득하죠. 배송이 오면서도 이 친구들이 그래도 안정감 있게 잘 있어줘서 다행이네요. 이따가 먹이도 한번 줘보겠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만들지 않았습니까? 짱구개미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사육장에 짱구개미가 왔으니까 바로 넣어줘야겠죠 여러분들. 몇 마리인지 넣으면서 세보기도 하고요. 오 야 여기 알 되게 많아. 야, 우선은 넣고 보여드릴게요. 우선 짱구개미 여왕개미가 5마리 6마리 있고 야야야 지금 둘, 넷, 여섯, 여덟, 9마리가 떨어졌고요. 알 보고 지금 알을 지키려는 친구가 있고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.
자, 여기까지 해가지고 총 10마리의 짱구개미를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네요. 제가 이 친구들로 5,000마리 아니면 10,000마리까지 진짜 계속 연장해가지고 몇 년 동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씨앗 이 먹이, 짱구개미는 되게 특이하게도 씨앗 있잖아요. 이 씨앗으로, 이 씨앗을 먹는다고 하는 친구들인데요. 지금 여왕개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 일개미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서로 이제 관리를 잘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.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저기 아래로 해서 여기가 입구거든요. 입구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할 거예요. 오, 한 마리가 관심 보입니다. 야, 페로몬 뿌려줘야지. 그리고 요거는 이제 1차적으로 플로운을 해가지고 우리 개미들이 나갈 수 있는 1차 방지 용도로 썼는데 이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해요. 확실히 이 친구들이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. 제가 손가락을 하자면 한 이 정도 만한데요. 또 어떻게 보면 엄청 작지도 않고 엄청 크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왕개미가 한두 마리 들어가기에는 집이 엄청나게 큰데 10마리 있으니까 또 적절하지 않을까. 벌써 애벌레랑 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지금 물고 들어가려 하는데 입구 다른 게 있는데 지금 한 마리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. 오케이, 여기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페로몬을 뿌리기 시작할 거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들어가겠죠? 아닌가? 그리고 좁대 말했듯이 물을 아래쪽에 공급을 할 거라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넣어줄 거예요.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물의 양은 엄청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충분. 멀리서 오느라 수고가 많았으니까 자, 미럼 한 마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반 잘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줘도 사냥 잘할 것 같아요. 너무 많아가지고 사차 넣었습니다. 안돼, 야, 나오지마. 야, 이거 플로운이 안 발려있어서 나와요. 안돼, 한 마리 나왔어. 야, 오케이. 자, 제가 빨간 장다리 개미를 키울 줄은 몰랐어요. 진짜 잘 기르시던 친구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뭔가 죄송한데 이번만큼은 진짜 잘 길러봐야겠네요. 개미가 엄청 많아도 미럼이 슈퍼 사이즈네요. 거의 슬슬 많은 친구들이 몰려드는 거 봐서는 약간 굶주린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짱구개미 친구들이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. 여기 다섯 마리 있고요.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방이에요. 더 깊숙한 방도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방에 자리를 잡았고요. 이 두 번째 그룹 이 친구들도 여기 있습니다. 자, 천하태평 지금 5대5로 지금 나눠졌는데 나중에 이렇게 나눠져서 전쟁 치르진 않겠죠. 우선은 지금 처음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저에게 선물 주신 분께는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제가 진짜 잘 길러서 5,000마리 10,000마리까지 군체 잘 키우는 모습 꼭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. 자, 그래도 한두 마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시 합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한두 마리가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알을, 애벌레들을 계속 모아요. 조금씩은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. 야, 여기도 있어. 알려, 빨리 가서 알려. 지금 이 친구들은 이제부터 사냥을 시작하기 하네요. 좋은 영양분이 되겠죠. 여기 알이 되게 많거든요. 여기 애벌레랑 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좋은 영양분이 되고 개미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. 그때 되면 이제 집을 더 많이 늘려줄 예정이에요. 처음이니까 이 정도만 찍고요. 제가 다음에는 이제 개미들 사냥하고 알 낳고 번식하고 더 재밌는 영상, 개미의 습성을 제가 좀 더 이해하고 파악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물의 택배 오늘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